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A군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진탕과 안면부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A군이 소리를 지른다며 시비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걔가 막 등 때리고 머리 때리고 막 온몸을 막 때렸어요. 만다던가 애들이 저렇게 꿈꾸거든요.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심하게 다쳤음에도 학교 측이 기본 응급처치나 119 출동신고 없이 자신을 학교로 불러 병원에 데려가게 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119에 해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든지 자기가 선생님이 오셔갖고 바로 보내주시든지 하시지 이해가 안 가요. 학교 측은 눈으로 보기에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모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가 되고 학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해 학생은 이틀 동안 격리 조치를 받는 동안에도 더 때리지 못해 후회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뒤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